지난주까지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를 같이 봤는데요. 잘못된 기도와 옳은 기도를 봤는데요. 오늘은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하겠습니다. 성도의 자유. 네, 성도의 자유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성도의 자유.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이제 설교 준비 때문에 바쁜데, 이제 되게 많은 사람들이 서점에 가서 주일 준비를 해요. 어떤 저자의 책을 뒤지고, 또 B라는 저자의 책을 뒤지고, 이책 뒤지고, 저책 뒤지고. 설교라는 게 있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결코 쉽지가 않아요. 그런데 저에게는 설교 자유를 주셨어요. 왜냐하면 저는 서점 가서 설교 준비 안 해요. 그냥 하나님의 뜻을 구해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 저희 교회 성도들에게, 아니, 이 시대의 성도들에게 제가 무엇을 전할까요? 제가 무엇을 전하기 원합니까? 라고 5분, 10분, 15분 지나게 되면요. 제 마음에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지?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 내가 무엇을, 그냥 난데없는 생각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내가 무엇을 전해야 되지? 하나님 아버지, 제가 무엇을 전할까요? 주님, 무엇을 전할까요? 라고 물으면 드디어 제가 전할 거리가 말씀이요. 생각이 납니다. 난데없는 생각 안 해요. 아버지 하나님 이름을 붙들고 예수님 이름 붙들고 씨름을 합니다. 그러니까 제 임의대로 설교하는 게 아니라 서점 가서 책 뒤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구하는 거예요. 그럼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말씀을 그리고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신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성도의 자유 첫 번째입니다.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입니다.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요.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사도행전 26장 1절입니다. 1절. 네, 바울의 증거가 나오죠. 바울이 아그립바 왕에게 예수님 만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는 얘기를. 아그립바는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아그립바가 바울더러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아니, 이에 바울이 손을 들어 변명하되, 이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 겁니다. 아그립바 왕이여, 유대인의 모든 송사하는 고소하는 일을 오늘 당신 앞에서 변명하게 된 것을 다행히 여기옵나이다. 특히 당신의 유대인의 모든 풍속과 및 문제를 아심이니이다. 그러므로 내 말을 너그러이 들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내가 나 바울이 처음부터 내 민족 중에와 예루살렘에서 젊었을 때 생활한 상태를 유대인이 다 아는 바라. 내가 생활한 걸요,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대요. 얼마나 유대인답게 살았으면. 일찍부터 나를 알았으니 저희가 유대인들이 증거하리 하면 내가 나 바울이 우리 종교의 유대 종교죠? 오직 구약 성경만 주장하는, 자, 우리 종교의 가장 엄한 파를 쫓아 바리새인의 생활을 하였다고 할 것이라. 예, 이 바리새파가 가장 엄하죠. 이제도 여기 서서 신문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을 바라는 까닭이라. 우리 조상에게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죠, 메시아. 자, 약속하신 건요, 메시아이면서 또한 가지 뭐냐면요, 사람이 부활에 들어가는 거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것이고, 메시아를 통해서
사망에 포로된 사탄에게 묶여서 사망의 족쇄가 채워진 우리 영혼들을 풀어내서 부활에 동참시키는 거예요. 그게 약속하신 거예요. 이 약속은 우리 열두 지파가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을 받들어 섬김을 얻기를 바라는 바인데, 아그립바 왕이여, 이 소망을, 예, 메시아에 대한 소망, 또 부활에 대한 소망입니다. 이 소망을 인하여 내가, 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성사 고소를 받는 것이니이다. 당신들은,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이 당신들은 뭐 유대인을 포함해서 뭐 세상 사람 다 포함이 됩니다. 죽은 사람이 다시 살리심을, 죽은 사람 다시 살리심, 죽은 사람을 다시 살리는 것을 왜 믿지 못하나 이거예요. 한마디로 부활을 왜 믿지 못하느냐. 그래서 6절에 이 약속하신 것은 메시아의 출현과 우리 주님을 통해서 우리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가 부활에 동참하는 것을 말합니다.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범사를 행하여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여 대제사장들에게서 권세를 얻어 가지고 많은 성도를 옥에 가두며 또 죽일 때 성도를 죽일 때 내가 가편 투표를 하였고 죽입시다 라고 그쪽 편을 들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다 사도가 되기 전까지 아주 못 돼 먹었어요. 못 돼 먹었다기보다 사단의 앞잡이죠. 또 모든 회당에서 여러 번 형벌하여 강제로 모독하는 말을 하게 하고 저희를 대하여 심히 격분하여 외국 성까지도 가서 핍박하여. 그러니까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사도가 되기 전에 귀신 충만한 거예요. 사실요. 응? 귀신 충만한 거예요. 그 일로 대제사장들의 권세와 위임을 받고 다메섹으로 갔나이다. 왕이요, 때가 정오나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서 해보다도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방언으로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나 예수를 핍박하느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이 가시채라는 건요, 가시가 달린 채찍을 말해요. 가시채는요, 가시채는 누가 쓰냐면요, 농부가 쓰는 거예요. 농부가요. 가시가 달린 채찍인데요, 소가 말을 안 들을 때 이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소의 엉덩이를 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게으름 피거나 뭐 딴 길로 가려고 하는 소가 전진을 하거든요. 근데 이 주인이 가시가 달린 채찍으로 때리게 되면 있잖아요, 못 대먹은 소는 뒷발질해. 뒷발질 때리지 말라고. 아니, 나아가면 되는데. 한마디 있잖아요. 소 주인이 원하는 대로 가기를 원치 않고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뒷발질은요, 반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에요?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해서 사는 게 참 고생이 많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고생이라 이거예요. 예수가 없는 인생은 고생이다. 내가 대답하되 주여 뉘시니까 주께서 가라사대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 그냥.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와, 다메섹 길거리에서 소름이 돌았겠네 그냥. 어? 야, 얼마나 소름이 돌았겠어 그죠? 야,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야. 지금 뭐 정치적으로 뭐 문화적으로 뭐 어? 문학적으로 뭐 사회적으로 내노라하는 그 어? 석학들과 뭐 잘 나가는 정치인들, 어? 뭐 글 쓰는 사람들, 소설가, 수필가, 시인들, 뭐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참 많은데 그들이 핍박하는 예수랑. 지금 엄청난 사람들이 예수님을 핍박하듯 사실이야. 일어나 네 발로 서라.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날 일에 너로 사환과 사환은 심부름꾼이죠. 일꾼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저희에게 보내어 그 눈을 뜨게 하여. 이 눈은요, 육의 눈이 아니라 영의 눈입니다. 여러분들, 영의 눈이 떠야 돼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목사의 설교가 육신의 눈만 뜨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의 설교는 영의 눈이 뜨게 해야 돼요. 영의 눈이 뜨게 해야 돼. 그러니까 신구약 말씀으로, 신구약 말씀만 전해야 돼요.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떻고 뭐 슈바이처가 어떻고 그런 얘기 할 시간이 없어요 지금. 자, 목사는요 영의 눈을 뜨게 해야 돼. 자,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여러분, 빛은 하나님이죠, 그렇죠? 예, 어둠은 사단입니다, 그렇죠? 사단이야. 자, 어둠은 예수 없는 인생, 빛은요 예수가 있는 인생. 사단의 권세에게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있잖아요, 사단에게서,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를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사탄에게서 풀려나게 된다. 사탄에게서, 성도는 사탄에게서 자유를 누린다, 놓인다. 자,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그 얘기를 하려고, 예, 아그립바 왕에게 바울이 이 변명, 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연설 같죠? 네. 그 증거 얘기를 좀 봤습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28절입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입니다. 4장 18절. 네, 우리 수빈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예, 주의 성령은요, 주의 성령 할 때 앞에 있는 주는 예수님이고요, 성령은 예수님과 인격이 다른 성령이십니다. 자, 앞에 있는 주와 성령이 인격이 같지 않아요. 자, 주의 성령이 또 나오죠? 우리가 금요일 예배 때 또 제가 증거했죠? 하나님의 성령, 그쵸? 하나님의 성령,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시다가 나오셔서 성도들, 각 개개인의 성도들 안에 들어오신 분이죠? 자, 하나님의 성령, 이번에는요, 주의 예수님의 성령이네.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이미 말씀을 증거했지만 성령께서는 아버지 하나님 안에도 계시고 예수님 안에도 계심을 우리가 말씀으로 이미 많이 봤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 아버지 안에 계셨던 분, 영원까지 그럴 거예요, 영원까지. 그리고 예수님 안에도 계셨던 분, 서로가 서로 안에, 서로가 서로 안에 공존해 계시는,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삼위 성부 성자 성령이 서로 인격이 구별된 새 신적 존재가 있는데, 삼위 일체 그 새 신적 존재가 영원적부터 떨어질 수 없는 하나로 공존해 계신다.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누구한테 포로됐어요? 사탄에게. 성도는요, 사탄에게 포로됐다가 놓이는 자유를 누리는 자들입니다. 자,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누구 때문에 눈 멀었어요? 사탄 때문에. 어디로 갈지를 몰라요. 어디로 갈지를 몰라. 자,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누구한테 눌렸어요? 사단에게. 그래서 우리 성도의 자유 첫 번째, 사단에게서 놓이는 자유가 우리 성도의 자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이렇게 귀신 들리는 현상들이 그걸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그 현상들이 또 있잖아요, 완전히 결박시키려고 하는 그런 역사이기 때문에 빨리 퇴치를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입니다. 성도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예요.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자,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자, 성도의 자유. 첫 번째, 사탄에게서 놓이는 자유.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도들이 귀신 들리는 이유가 뭐냐면, 사탄에게서 놓였었는데, 사단이요. 계속 놔주고 싶겠어요? 다시 종으로 만들고 싶지, 그쵸? 사망의 종노릇 하는 자들로, 지옥에 끌고 가기 위해서 또다시 있잖아요.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 들리는 역사만 보더라도 성도가 영적으로 눌리고 계속 방치하고 영적으로 방종하게 되면 영적으로 망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망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해서 성령과 연합을 통해서 온전한 성도로 성장해야 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로마서 5장 12절입니다. 우리 길선이요 이름으로 자, 이름으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아담이죠. 아담 때문에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인류 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아담이 범죄했는데 그 아담이 범죄했으므로 그 있잖아요. 그 후손들 모두가 다이죄 안에 갇힌, 이 사망 안에 갇히는 거예요. 자,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우리 계속 볼까요? 우리 15절을 우리 길선이 다시 한번요. 그러나, 자, 그러나 이 은사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는 그 은사를 말합니다. 그 범죄와 아담이 선악과를 먹는 그 범죄와 같이 아니 곧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 자. 사실은 뭐다 죽었죠, 그렇죠? 다 죽었죠. 많은 사람이 죽었은 자.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으리라. 이 선물은 무슨 선물이에요? 주님이 사망에 들어갔다가 사망을 깨버리고 나오세요. 한마디로 사단에 쥐고 있는 이 사망의 법을 부셔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도 사망의 법을 부셔버리고 나오는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게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되면요. 한마디로 원죄로부터 나오는 거죠. 원죄로부터. 자, 17절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 아담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으니 더욱 은혜와 은혜는 무슨 은혜예요? 십자가의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짐으로 우리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게 한그 은혜와 그 십자가 은혜를 통해서 우리의 원죄가 사라지는 의죠?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이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그런 성도들이 한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이 생명은 무슨 생명이에요? 영의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 영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서
우리 영이 뭐 호흡을 못한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겼기 때문에 호흡은 하지만 의미 없는 호흡, 한마디로 사망의 호흡을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사망에 들어갔다가 사망의 법을 부셔버리고 나옴으로 인해서 첫 열매가 되심으로 인해서 예수 믿는 우리들도 생명 안으로 죽어있던 우리 영이 부활에 동참하는 생명 안으로 들어가서 왕노릇 하게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었다. 자, 우리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자체를요, 사단은요, 막 일을 가라, 일을. 그래서 여러분들 그거 알아요? 귀신 들리면요, 잘 때 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저 귀신 들리게 되면은 좀 상태가 안 좋은 사람들이 일을 가라, 일을. 여러분들 한번 끼어있을 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 힘으로 하면 일을 가라봐. 여러분들 이기는 게 쉬운 게 아니에요. 이게 엄청난 압력이 들어가야 돼요. 오늘 예배 끝나고 나서 한번 이 갈아보세요. 갈려지나. 우리가 새벽에 있잖아요. 이 갈 때, 어? 그 소리가 나는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안 난다니까. 엄청난 있잖아요. 힘이 필요하다니까. 응? 어? 안 되는데. 근데요, 이게 괴력이야. 그래서, 이빨을 가는 사람들이 100% 다 귀신 되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습관 때문에 그런 것도 있는데 대다수는 귀신 들리는 현상이에요. 왜 그런 거예요? 이 영혼이 사망으로부터의 자유를 누리는 이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갖고 있는 게 막 일을 갈 정도로 그냥 싫은 거예요. 막 일을 가는 거예요. 싫은 거 그냥. 하나님을 향해서 일을 가는 거고 이 성도가 자기 아버지 있잖아요. 응? 사단. 사단에게서 자유를 누린 것에 대해서 이해를 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증오예요. 증오. 그래서 영적으로 안 좋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일을 갑니다. 어떤 사람은 밤새 일을 가러. 자, 요한복음 5장, 우리 24절입니다. 24절. 헤라니요, 헤라니. 내가 진실로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영생을 가졌고 현재입니다. 현재형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네, 사망에서 생명으로 사망에서 탈출했대요. 네, 사망으로부터의 자유죠. 로마서 8장 우리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우리 21절 볼까요?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로마서 8장 21절입니다. 이 칼빈주의자들이 요한복음 5장 24절을 엄청 좋아합니다. 심판이 없대. 고구전을 보면요, 그럴 것 같아.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어저께, 네이버를 보니까요,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인지 모르겠지만, 오카는 목사님이 칼빈주의 따른 것을 회개하신 분이에요. 네이버 보니까 오카는 목사님이 돌아가시기 전 몇 년 전 글인지 모르지만 자기가 칼빈주의를 따른 것을 회개하신 글이 있어요. 한번 믿으면 거룩도 필요 없는 게 아니다. 거룩한 삶이 없어도
무조건 그 나라 간다는 것에 대해서 이분이 회개했더라고요. 그리고 이찬수 목사님이 그 칼빈주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구원을 외치는 것을 보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찬수 목사님이 그렇게 자기 후배인데 그렇게 칼빈주의와 반대되는 설교하는 걸 보면서 오카라 목사님 무슨 얘기를 했냐면요, 그래 이 목사님이 그렇게 목회하는 거 보니까 이 땅에 적지 않은 목회자들이 합당한 구원론 설교를 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시더라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저렇게 말씀을 증거할 진대, 칼빈주의에 반한 구원론을 증거하는 거 볼 때 이 땅에 더러 많은 목회자들이 바른 구원론을 미치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이 섞인 그 글을 봤어요. 그래서 이거 봐라. 그래서 사실 제가 오카라 목사님 교재를 제가 많이 갖고 있는데 거기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칼빈주의예요. 근데 그 네이버에 그 글을 찾았기 때문에 오카라 목사님이 칼빈주의로 인생을 마무리한 게 아니라서 얼마나 감사한지, 또 이찬수 목사님도 칼빈주의에 반하는 설교를 하고 있다고 하니까 감사한 것 같습니다. 자, 예, 그런 정보를 같이 나눠드릴 것 같아서 우리 8장 21절입니다. 21절. 네, 우리 질선이 어머니요. 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이 바란다는 거죠. 20절을 이렇게 참고하면 피조물도 썩어짐에, 썩어짐은 뭐죠? 썩어짐은요? 사망이죠. 그렇죠? 사망? 사망?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그러니까 사단은요, 선악과를 먹게 해서, 선악과를 먹게 해서 사망에 가둬버린 거예요. 우리를 가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단에게 되어서 사망의 종노릇을 한 거예요. 자, 사망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누가요? 피조물도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이거 무슨 말이에요, 지금? 무슨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주님이 오시게 되면 이 땅의 만상은 다 사라지는데 천국에 이루어지는 하나님과 천사들과 우리 성도들 빼놓고 있잖아요. 천국을 이루는 이 피조세계를 보면 어떤 거라고요? 천국을 이루는, 예를 들어 천국에 포도나무가 있다 그러면은 그 포도나무도 영원한 포도나무에 들어갈 거란 뜻이에요. 천국에 합당하게 천국에 꽃이 있다면 그 꽃도 영원한 꽃이고 포도나무도 영원한 포도나무는, 그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피조물도 해방이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인류의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이 땅의 자연세계도 병든 거예요. 그런데 그 병들면서 이 피조물들도 해방이 되길 원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확신하건데 천국에 만약 꽃이 있고 나무가 있다면 영원한 나무일 거다. 영원한 나무다. 영원히 꽃이 지지 않을 겁니다. 영원히 잎이 지지 않을 거예요. 영원한 거. 야, 그런 나라에 길선이랑 같이 갈 수 있다는 게. 길선이랑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야, 이 꽃 너무 이쁘지 않냐? 그럴다가 와야 되는데. 자, 이해되시죠? 근데 있잖아, 21절에 영광의 자유래요. 무슨 말이에요? 성도가 사단이 잡고 있던 그 사망의 권세로부터 탈출한 그 사망으로부터의 자유가 영광의 자유래요. 야, 저는 이 단어가 왜 이렇게 좋은지 몰라. 영광의 자유래요. 영광의 자유. 그래서 있잖아요, 말씀을 읽다가 제가 이런 것들 보면 와, 막 숨이 막혀 막. 와, 영광의 자유래. 와, 뭐야 이게 진짜. 이게 영광.
경건의 자유야? 와, 야, 이게 이 자유가 뭘까? 어? 이걸 어떻게 영광의 자유라고 표현했지? 야, 사도 바울의 영성이 대단하다. 이게 어떻게 사람이 어? 성령의 감동을 썼지만 어떻게 사람의 입에서 사람의 손에서 이 영광의 자유라는 단어가 나올 수 있을까? 야, 참 대단하죠? 자, 로마서 우리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보겠습니다. 8장 2절. 1절부터입니다. 1절부터.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성도들을 말하죠.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어떤 사본에는요. 이 1절 뒤에 그들은 성령을 조차 행함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는 왜 정죄가 없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안에 성령께서 들어와 우리를 통치하시죠? 성령의 법이, 성령의 역사가 죄와 사망의 법, 쪼개볼까요? 죄의 법과 사망의 법에서 너를, 성도들을 해방시켰대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성도들은 사망의 법을, 법에서 빠져나온 자유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나왔다. 응? 우리는 사망으로부터. 그 사망의 법은 뭘로 생긴 거죠? 선악과 때문에 생긴다. 선악과 때문에. 자, 그러면요. 이제 주님이 오시고 나서 이제 심판하실 때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게 있어요.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2절입니다. 고린도전서 우리 15장 22절입니다. 주님이 오셔서 심판하실 때 가장 마지막에 멸망받을 게 있어요. 그래서 있잖아요. 맨 마지막에 멸망받을 것이 바로 이거이기 때문에 이것으로부터 성도들을 자유케 한 거예요. 15장 22절입니다. 15장 22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들이 죽은 것 같이 사망의 법에 갇혔죠.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그 피 흘린 그 은혜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이 삶이 뭐예요? 사는 거죠, 그렇죠? 사는 거예요. 뭘 사는 거죠? 영이 사는 거예요. 어떻게요? 영이 부활하는 겁니다. 거듭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삶을 그 사람들의 모든 사람들의 속사람 영이 삶을 얻으리라. 무슨 말이에요? 호흡을 할 거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거다. 거듭난다. 영이 부활에 동참한다. 그 뜻입니다.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자, 여러분 보세요. 주님 오실 때 23절은요. 주님 오실 때 그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누구를 취하냐면요. 자, 그리스도. 그다음에요. 그리스도 강림 재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요. 누구예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이요. 주 안에서 먼저 죽은 자들. 그 후에는 나중이 누구예요? 주님이 재림하실 때 지상에 살아있던 성도들을 말하는 거예요. 자, 강림하실 때 그에게 붙은 자는 이미 주 안에서 죽은 성도들. 24절에 그 후에는 나중인 주님 오실 때 이 땅에 살아있던 성도들을 말합니다. 저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계속 봅니다. 저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불가불 왕노릇 하시니 낸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그만큼 있잖아요. 이 사망 있잖아요. 사망이 성도들을 이 옥죄는 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주님이 마지막에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에 이
결판을 내는 게 바로 사망을 심판합니다. 사망을. 자, 오늘 하나만 더 마치겠습니다. 성도의 자유 세 번째입니다.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입니다.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요. 목마름으로부터의 자유요. 사실 이제 이게 있잖아요. 교회 안에 이 목마름이 지금도 많아요. 이 목마름이. 이 땅에 목마름이 지금 있잖아. 이 땅 교회 안에 뭐 교회밖에 말할 것도 없고 교회 안에 여전히 다수의 교회 안에 목마름이 있어요. 이게 해결이 돼야 되는데.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3절이요. 우리는 말씀 앞에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은 내가 그 지혜를 얻었다 그러면은 우리는 신학교도 가야 되고 목숨도 걸어야 돼. 내가 얻은 그 지혜가 내가 목마름부터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몰라요. 그러면 우리는 내 인생도 버리고 신학교도 갈 사람이 나타나야 돼. 요한복음 4장 3절입니다.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 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예, 이 남유다 사람들은요, 이 예루살렘 근처의 유대 민족들은요, 이 사마리아 사람들을요, 인간으로 취급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 외세 민족의 그 침공을 많이 받아서 막 피가 섞였거든, 피가.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들을 인간 취급을 안 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동네를 지나가네.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길을 걸어가심에 고나여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라. 교제를 안 한대. 교제를 인간 취급을 안 한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야, 2000년 전에 있잖아요. 이 사마리아 여자에게 생수를, 살아있는 물을 줬을 거다. 아, 이 여자가 생뚱맞았을 거예요, 지금. 어? 지금 무슨 얘기라? 아니, 물을 좀, 얼굴도 못생겼는데, 풍채도 없고, 흠모할 것도 없는데, 어? 피곤해 보이고, 누구지? 살아있는 물을 줘? 순간, 뭐지?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길을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이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우물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미래형이에요. 내가 앞으로 줄 물을 먹는 자는 그 뜻이에요. 내가 십자가를 치고 십자가의 은혜를 줄 것인데 그 은혜를 받아들이는 자, 나 예수를 믿는 자들 내가 십자가에서 흘린 그 피를 의지하는 자들에게 성령이 들어갈 것인데 그 성령을 지금 주님이 주는 물로 표현합니다.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성령을 받아들이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성령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되리라. 무슨 말이에요? 성령이 사람 안에 들어가면은 그 사람을 역동적으로 바꾼다 이거예요. 그 사람을 강건하게 바꾸고 귀신에게 치는 그런 연약한 영혼들이 아니라 살아 움직이는 영혼들을 바꾼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성령이 예수님이래. 큰일 났네. 야, 이거 큰일 났네, 이거 지금. 어? 이 땅에 절반 없는 목회자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성령이 예수님이라고. 그럴 것 같으면요. 그럴 것 같으면 나를 여기서 그냥 여기서 있잖아요. 내가 주는 물을 얘기할 것도 없이 그냥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은요. 또한 성령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의 지혜가 아니에요. 어떨 때는요. 너무 있잖아요. 연약한 영혼들을 생각하는 마음이 지극하시고 어떨 때는 단호하시고 어떨 때는 너무 날카로우셔. 어떨 때는요. 너무 자비로우셔. 하나님의 그 성품을 보면요.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야. 때마다 있잖아요. 당신이 갖고 있는 그 성품대로 행동하시는데 이 14절 있잖아요. 14절. 만약 성령께서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있잖아요. 이렇게 말을 돌리지 않아요. 나를 믿어라. 그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라고 하셨을 거예요. 그러나 성령께서 예수님과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을 이렇게 구분을 해놔야 이렇게 구별을 해야 훗날 있잖아요. 훗날 나팔수 같은 사람들 기타 많은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이 성령을 따를 거 아니겠죠? 이렇게 구별을 해놔야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성령이 임하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성령은 그 속에서 성도 안에서 영생하도록 그 성도가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도록 소산하는 샘물이 될 거예요. 야, 제가 있잖아요. 제가 군대 갔다 와서 말씀을 읽다가요. 제가 이 구절을 보고요. 야, 이게 뭐냐. 제가 와. 거기서 봐. 4장 14절. 야, 이 물이 뭐냐? 어? 처음에는 이 물이 뭔지 몰랐어요. 읽다 보니까 이게 성령이네. 와, 그래서 제가 있잖아요. 신학교 가서도 와. 어? 저는 사도행전에 꽂혀가지고요. 사도행전에서 막 병자가 일어나고 막 장님이 눈을 뜨고 막 안진매가 일어나. 와, 이게 뭐냐? 어? 야, 이게 뭐냐? 어? 야, 내가 교회를 개척하면 사도행전의 역사를 만분일이라도 써야지. 저는 늘 그런 마음 갖고 있었어요. 어? 특히 있잖아요. 이 4장 14절에 목마르지 않는데 늘 목말랐고. 늘 목말랐거든. 늘 목말랐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말씀을 그냥 읽을 수가 없어요. 이 14절이 그냥 얘기로 다가오지 않아요. 너무 목말랐기 때문에 학교 가서 공부를 해도 답이 없어. 뭐가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네 말 같은 소리를 해야지. 사회문화 시간에 원숭이가 우리 조상이. 제가 수업 시간에요 무슨 말씀을 하시려고 그러면 서울 바닥에 원숭이가 지나가야지. 반쯤 지나는 원숭이가 지나가야지. 어? 아니 이 땅에 저 아프리카를 가든 뭐 프랑스를 가든 반쯤 아니 5%라도 사람으로 변하자는 원숭이가 있어야 되는데 원숭이는 그냥 원숭이인데 무슨 아니 그렇잖아요. 말이 돼야 뭐 말이 말 같아야 학교 공부가 되겠지. 아무튼요 학교 다니는 생활도 어머니가 늘 도박을 했기 때문에 엄마가 늘 옆에 없기 때문에 이 여자든 남자든 있잖아요. 어릴 때 엄마가 우리들은 엄마가 옆에 있는 게 제일 행복해. 근데 저는 엄마가 늘 옆에 없었거든요. 늘 목말라. 학교 갔다 와서 엄마가 있으면 그날은 크리스마스야. 그날은 공휴일이야. 그날은 제 생일이거든. 너무 좋은 거야.
애들 안 계시니까. 그런데 아버님이 돌아오시면은 어디 가서 기뻐하게들 그냥 어? 되게 기뻐하게 때리시거든요. 여러분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엄마가 나가면 이제 떨기 시작하는 건 또 맞을까봐. 그 아버지가 오시면 얼음이 돼가지고. 그 얼마 저보다 더한 사람 많지만. 늘 정에 굶주려가지고요, 어? 학교 가도 친구가 없어, 친구가. 맨날 있잖아, 김치. 점심 도시락에 김치야. 잘 나오면 계란 하나? 그러면요, 애들이 도시락을 먹으면 제 주변엔 아무도 안 와. 그 늘 외로움에 목마름. 학교 갈 때 있잖아, 아니, 소풍 갈 때 있잖아, 소풍 갈 때. 친구가 없으니까, 학교 간, 반 아이 친구가 없으니까, 소풍 갈 때 있잖아요. 집 근처로 나와서, 망을 봐요. 그럼 동네 가운데, 우리 학교 아이가 이제, 소풍 가방을 메고 가잖아요. 뒤따라가요. 뒤따라가서 같이 버스를 타고, 소풍에서 갓 도착하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돌아오다가 그 아이를 잃어버렸어. 잃어버려가지고요. 얼마나 고등하는지 몰라, 얼마나 그냥. 돈, 주머니에 돈도 없고, 그냥. 물어. 자, 시간이, 아직 많이 안 갔네. 자, 우리 계속 볼까요?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17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우리 3장 17절이요. 우리는요,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냉철해야 돼요. 우리는요, 잘 모르겠어요. 형사들 있잖아요. 형사들이 굉장히 집요해요. 형사들은 예를 들어서, 여기가 살인 현장이라면, 형사들은요, 작은 머리카락 하나 가지고도 집요하게 물고 들어오세요. 야, 이게 여기에 붙었냐. 어? 야, 이 사람 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이거. 형사들은요, 사건 현장에 도착하면요, 굉장히 예민해지고요, 집요합니다. 왜냐면, 범인을 잡아야 내가 승진하니까. 그러니까, 승진 앞에서 집요해요. 세상에 성공 앞에서도 그렇게 형사들이 집요한데, 우리가 있잖아요, 말씀 읽을 때 어떻게 대충 읽냐고요, 어떻게. 그래서 저는 있잖아요, 말씀 읽을 때, 진짜 집요하게 물건 늘어졌어요, 집요하게. 음? 야, 이게 뭐냐. 그랬더니 있잖아요. 답을 알았어. 그 영광의 자유를 알았다면, 영광의 자유를. 자, 우리 3장 17절입니다. 주는 영이시니, 예수님은 영이랍니다. 예수님은 영이시니, 주의 영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여러분 그거 알아요? 우리 영혼들은요 자유가 있어야 목마르지 않아요. 이 자유는요 영적 자유를 말하는 거예요. 다른 말로 목마름을 해소하는 거예요. 우리 영적인 영혼에 사는 우리 영적인 우리 사람들은요 이 목마름이 사라져야 돼. 목마름. 근데 이게 자유랑 맞물려 있어. 성령께서 우리의 목마름에 자유를 허락하신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3장 8절입니다. 자, 그럼 있잖아요. 우리가 목마르는 이유를 좀 말해볼게요. 우리가 왜 목마르냐? 죄를 짓는 성도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니라. 무슨 말이에요? 처음부터 범죄했다는 건, 죄를 짓겠다는 것은 선악과의 죄를 통해서 우리를 죄 짓게 만들었다. 그러니까 있잖아요.
우리는 죄로부터 죄 때문에 목마르기 시작했어. 우리는 사탄이 꾸며놓은 이 선악과를 먹게 하는 그 죄를 짓게 하는 꼬드김 때문에 자유를 상실했고 목마름이 온 거예요. 목마름이.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무슨 일이에요? 마귀를 뭐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는 거예요. 예,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죄를 짓잖아요. 죄를 안 놓게 되면 죄짓고 예, 사망으로 갑니다. 사망으로. 마귀의 일, 죄를 짓게 하는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죄의 결국은 사망이니까, 그렇죠?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나님께서 난 자는 누구예요? 성도들이죠? 성도들은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하시며 저도 성도들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낳음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이를 행치 아니하는 자는 보세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잖아요. 누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 누구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 또는 그 형제를 아가페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의를 행하게 돼 있고 아가페 사랑하게 돼 있다.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 주변에 항상 남 탓하고 남 비방하고 남 손가락질하고 남 저주하고 남 이간질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자녀였다가도 그 길을 가는 사람이 있어. 한마디로 있잖아요. 자기 자리를 이탈한 거야, 또. 그 얘기를 또 해야 돼, 그 얘기를. 왜냐면, 그럼 처음 한때 믿었다가 지금 아가페 사랑을 행하지 않는 사람을 향해서 또 그런 말을 할 수 있잖아요. 애초에 거듭난 게 아니다. 아니에요. 거듭났다가도 형제를 비방하고 심지어 살인까지 하고 폭력까지 휘두르고 이놈 저놈하고 저주하고 사는 사람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있잖아요. 우리는 어떤 한두 구절을 가지고 몇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결론을 내리지 마세요. 우리는 숲 안에 들어가서 숲 안에 많은 구절들을 봐야 돼요. 숲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말씀의 숲에 들어가서 신약 구약의 많은 구절을 직접 봐야 돼요. 그리고요 숲 밖에 나와서 신구약 말씀을 총괄적으로 볼 수 있는 눈도 필요해요. 근데 있잖아요. 숲 안에 들어가서 나무 몇 그루만 보고 오! 하나님의 구원론은 이런 거구나 생각하면 오산이다. 특히 이제 성령을 예수님과 또는 성부와 인격적으로 구별치 못한 목회자들이 자꾸 그런 잘못된 구원론을 얘기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들 이 목마름이 어디서부터 왔다고요? 예, 선악과의 죄로부터 시작됐다. 그래서 선악과의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죄 안에 갇혔고 사망 안에 갇혀서 목말라 했다. 근데 그 목마름으로부터 성령과 연합으로 그 목마름으로부터 벗어나게 됐다. 자, 로마서 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영씨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지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살지. 이 제가 그 군대 갔다 와서 예수 믿은 뒤로 이렇게 눈에 확 띄는 구절이 몇 개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8장 13절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8장 13절에 그냥 모르겠어요. 다른 목회자는 모르겠는데 저는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이 로마서 8장 13절 이 두 구절은요 저에게 강력합니다. 하나님께서 로마서 갈라디아서 5장 16절이랑 로마서 8장 13절에 대해서는 아주 강조하십니다. 왜냐면요? 왜냐면 성도의 걸음 가운데 유혹과 함정이 있거든요. 그 유혹과 함정이 어떤 거냐면 육신의 죄로 인한 함정이에요. 성도들이 무너지는 이유가 그 함정이 그 유혹거리가 육신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너희가 성도가 거듭난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을 따르지 않고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지 않고 성령이 강조하는 이 신구약 말씀대로 살지 않고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거예요. 이 죽음은요 영적 사망을 말합니다. 영적 사망이에요. 근데 있잖아요 아까 요한복음 5장 24절에 예수를 믿으면 심판이 없대. 그럼 안 맞잖아요. 그죠? 안 맞잖아. 근데 있잖아요. 로마서 8장 13절이라는 숲 안에 들어가면 우리 신구약 말씀 안으로 말씀의 숲으로 들어가면 로마서 8장 13절의 나무도 있고요. 요한복음 5장 24절의 나무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요. 한나무는 거듭난 자는 심판이 없대. 근데 한나무는요.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영적으로 망한대. 어? 심판이 없... 막 심... 여러분 보세요. 어떤 나무는 한번 믿으면 천국 간대. 심판이 없대. 어떤 말씀의 나무는 한번 믿으면 천국. 어떤 말씀의 나무는 그런데 성도가 육신대로 살면 망한대. 그럼 종합해 보면 육신을 쫓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이 길을 가는 자가 천국을 간다는 결론이 나오겠죠. 두 나무를 합치면 그쵸? 우리는요 한 구절도 제끼면 안 돼요. 이 말씀도 붙잡다 보면 우리가 결국 육신대로 살지 않으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이 거룩한 명령을 따르며 이 길을 끝까지 가야 그 나라 간다는 결론이 생기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두 나무만 있는 게 아니라 또 다른 너무나 많은 나무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있잖아요. 그것들을 바구니에 담아서 혼합을 시켜 보면 결론은요. 자 어떻게 그 얘기했죠? 여러분 그거 알아요? 성도의 거룩은요. 거룩 자체가 믿음이에요. 성도의 거룩은 믿음 자체예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원하시기 때문에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삶 자체이기 때문에 거룩한 삶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는 거예요. 뭐 행위구원이 왜 나와요? 행위구원이? 아 하나님께서 원해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삶을 원해서 내가 그 길을 가고 있는데 그게 행위구원이랑 무슨 상관이야? 얼마나 즐거워? 얼마나 행복해? 힘들어요? 아, 힘든 게 잘못된 거지. 힘들면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성령을 쫓지 않고 성령을 부르지 않고 그냥 자기 힘으로 걷고 있는 거야 지금 자기 힘으로. 안 되지? 그러니까 안 되지. 응? 해보세요 되나? 응? 목사님이 자가축사라니까 그냥 응? 형식적으로 그냥 줄줄줄줄줄줄줄 한번 해보세요 되나? 자가축사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도 믿고 예수님의 피를 의지해서 진심으로 회개도 하고 하나님 말씀이 거민 것을 믿고 하나님은 불이라는 걸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축사를 해야 나갈 거 아니에요. 달달달달만 해보세요 하면 되는지.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허락해 주시며 감사합니다. 기록된 말씀 안에서 춤추는 자 되게 하시고 또 기록된 말씀 앞에서 더러는 우는 자들, 주님의 아픈 마음에 나도 우는 자, 주님이 주신 영광의 자유 때문에 춤도 추는 자, 이 땅에서 주님 때문에 더러는 울고 그리고 늘 행복해하는
성도들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도 드린 예물 있습니다. 예물에 쓰이는 것마다 영광을 받아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이 시간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하실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